네, 8월 19일 앵커 브리핑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리스 경제 정책이 나온 김에 트럼프 정책까지 좀 같이 하고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 관련 업종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리스 경제 정책. 핵심 문제 중산층 저소득 지원 초점이 되어 있고요. 이 가장 큰 특징이 가격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죠. 가격 담합 방지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이런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물건값, 재료값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 재료값이 오른 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재료값이 오른 것 이상으로 전가하는 것을 차단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좌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등들의 세금 공제를 확대하겠다. 거의 뭐 한 15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구매자들을 위해서 직접 보조금 2만 5천 원 달러의 직접 보조금 거의 뭐 계약금 쪽으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법인세는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뭐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앞에서 이제 가격 통제하는 요 내용과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 인플레이션 대응은 이 생활비를 좀 낮추는 쪽으로 대응하겠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민주당스러운 전략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책도 한번 보죠.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친기업적 정책을 여전히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통제 관련돼서는 반대, 자유시장,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라, 시장에 맡겨라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아동 세금 공제는 오히려 축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택 구매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을 뭐 없다,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인식이죠. 법인세는 지금 21%인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2016년도에 내린 건데 더 낮추겠다, 15%까지 좀 낮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소비자 보호, 이것도 시장에 맡겨야 되는 문제다. 소비자 보호를 정부에서 왜 해주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 대응은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하겠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다. 이제 그 얘기가 결국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응 그렇게 하고 경제적 불평등 해결,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 흔한 말로 이제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정책을 펼치겠다. 전형적인 이제 친기업적 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종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경제정책의 핵심은 가격 담합 방지, 아동 세금 공제 확대, 첫 주택 구매자 중 크게 세 가지. 어떤 그 서민적인, 그 다음에 아동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좀 세심한 어떤 그런 정책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굉장히 민주당스러운 정책들이 담겨 있다.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를테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다음에 친반도체 정책 등등 이런 좀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미국의 제조업을 좀 되살리겠다 이런 좀 큰 틀의 어떤 정책에 집중을 했다 그러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면 이미 그런 정책들은 바이든 때 다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 나는 그 정책 큰 정책들 때문에 그동안 조금 미진했었던 이런 서민들 또 아동들 여성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다. 그러니까 큰 것과 작은 것, 거시와 미시를 다 한꺼번에 이제 챙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좀 됩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책의 핵심을 좀 종합을 해서 보면 물가 안정 이거는 이제 해리스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뭐 아시는 것처럼 보호 무역과 관련해서. 무역 관세를 지금 기본 10% 최대 뭐 20%까지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뭐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법인세를 이제 15%까지 내리겠다. 친기업적 정책인 내용인데 트럼프 경제 정책의 어쨌든 핵심은 물가 안정과 자국 산업 보호. 이게 서로 균형이 잘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인플레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어쨌든 뭐 그 이런 상황은 사실 2017년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도 이미 나타났던 그런 혼란스러움의 뭐 재연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살펴봤고요. 두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관련된 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가격 통제한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사회주의 정책에 가깝다 이런 논란이 지금
공화당을 중심으로서 보수층에서 나오고 있고요. 시장 가격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우려감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수 감소와 사회 안전망 확대. 그러니까 세수를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는데 사회 안전망을 확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결국은 또 바이든 때처럼 과도한 국채 발행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데 국채가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해리스도 이 세수 감소와 이 사회 안전망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균형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라는 좀 지적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트럼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어떻게 보호무역 정책을 할 거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친기업 중심으로 세제 정책을 펴다 보니 당연히 일반 국민들과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게 또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후퇴 우려 이 화석연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물가를 안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하죠. 어쨌든 친환경 정책 때문에 후퇴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친환경 정책이 대표적인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쪽이 공화당이 좀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경제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와 트럼프 모두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게 이례적인데요. 해리스 쪽에서는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당연히 얘기가 되는 건데 트럼프 쪽에서는 테슬라라는 기업보다는 트럼프라는 이 머스크라는 트럼프 지지한 이 CEO와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뭐 사실 이게 좀 이것도 좀 재미있는 그런 포인트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돼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택을 많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레나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 회사, 주택 관련 회사 도움 수혜가 예상되고 소비재라든가 아동 쪽에 친화적인 그런 P&G라든가 킴벌리 클럭 같은 회사들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요. 반면에 트럼프는 이제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화석 연료 회사들 역시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캐터필러가 아니라 캐터필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건설과 부동산 쪽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면서 캐터필러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좀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월가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 쪽에 좀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상황은 해리스가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주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박빙이고요. 사실은 누가 기선을 잡았다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 트럼프가 되면은 되게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친환경 정책을 퇴보라는 건, 후퇴라는 건 사실상 지금 글로벌 어떤 흐름상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관련돼서는 좀 걱정스러운 ILA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분명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확실한 거는 이 전력 공급 관련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워낙에 좀 전력 공급 문제가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 주택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런 공통점도 좀 일부 있긴 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직 시간이 몇 달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재무 쪽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을 계속 펼치느냐 이게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